번째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148페이지 보시게 되면 부대 시설 등입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부대 시설은 주택에 딸린 주정수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딸린이라는 말 쓰게 되면 필수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 등을 부대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복리를 찾았습니다.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등을 복리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치원 동그라미 놓으시는데 여기 유치원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리시설과 똑같은 개념을 정비법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이라 하고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을 복리시설이라 표현하고 둘 다 대충 같은 개념인데요. 여기 유치원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공동이용시설에는 유치원이 빠집니다. 그래서 예를 최근에 기출문제로 삼은 적이 있는데 주택법상 복리시설은 정비법에서는 무엇이다? 공동이용시설로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공부하시면서 기반설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 기반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을 때 기반설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년 전에 조성된 동네라고 하면 왕복 2차선 정도면 동네 차량의 교통량을 모두 감당했지만 단독택이 5층짜리 건물로 바뀌다 보면 거주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동네에 갖춰져 있던 기존 기반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기반설을 확충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상을 정비, 기반,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기반설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주택법에서는 부대,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의 개념이 서로 각각 동일하다는 개념만 좀 파악해 놓으시고 특별히 생활복리 증진시킨다 이 말 보게 되면 주택법에서는 복리설, 딸린이란 말 보게 되면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 있습니다. 놀이터는 부대시설이겠습니까? 복리설이겠습니까? 복리설.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이라고 하면 부대시설이다, 복리설이다. 주차장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대시설. 그 구분이면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구분하라고 시험에 내게 되면 네 개가 같은 성격이고 하나만 유독 특이한 게 있거든요. 그걸 잘 찍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찍기 잘하시면 되죠. 그게 정답입니다. 예, 그리고 3번 기반설은 그냥 지나가시고 4번 간선시설 찾았습니다. 간선시설이란 도로 등의 주택 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기간설 추정했습니다. 주택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기간시설 추정했습니다.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3개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간선시설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아파트단지에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도로는 단지 외부 도로와 연결되어야만 주민들이 주택단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도로가 가장 대표적인 간선시설에 해당하게 되는데 만약 주택단지 안에 도로와 진입도로와 단지 밖에 도로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3번일 겁니다. 이미 설치한 도로라 해서 얘를 기간시설이라 하고 1번과 2번 중에 먼저 만들어져 있는 것은 1번입니다. 기간설과 기간설 연결시키는 것을
간선치설이라 표현하는데 가끔 1번 국도에서 2번 국도로 도로 갈아타고자 한다면 간선도로 이용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간선도로에 생각하시는 것이 간선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경계선 넘게 되면 단지 내 시설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택단지 경계선으로부터 단지 외부 시설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가스, 통신, 지역난방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도시가스는 밀도 차이에 따라 특정청에 몰리고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설치하게 되면 항상 정압조정실이라는 것을 따로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가스 압력 조정하는 시설 필요합니다. 저 가스 압력 조절하는 시설은 아파트 건설하는 사업체가 만들겠습니까? 가스 사업자가 만들겠습니까? 가스 사업자가 만들 텐데 만약 단지 경계선에 설치하게 되면 가끔 지나가는 사람이 술 드시고 저 정압 조정 시설을 발로 몇 번 때리시면 차시면 다음날 아파트에 가스 폭발 사고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정압 조정 시설은 사람 손에 잘 안 닿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얘는 단지 경계선에 만들어져 있다. 단지 안에 만들어진다. 단지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스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단지 안에 일부 기관설이랄지라도 간선시설 범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역난방시설이라고 하면 지역난방공사에서 열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고양시 같은 경우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요. 아마 조만간 부산 해운대에도 해운대 신도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해운대 신도시는 지금 신도시이겠습니까? 부도시이겠습니까? 10년밖에 안 됐나요? 20년 넘었을 텐데.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도시라 불리는 거는 대부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역 난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지 경계선까지 차단 밸브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면 술 드신 분이 한겨울에 저 차단 밸브를 내리게 되면 아마 꽁꽁 얼어붙는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난방시설과 관련된 차단 밸브를 단지 경계선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단지 안에 안전한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기관시설이 할지라도 거기까지를 간선시설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시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실 수 있는데 우리 케이블 TV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케이블 단자를 아파트 건설할 때 함께 설치했지만 30년 전 아파트 단지에 케이블 TV 상상 못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옥상에 일정한 최초 단자에서 각 세대 케이블 선을 연결해서 시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 건설한 사업체가 만들겠습니까? 통신사업자 만들겠습니까? 통신사업자 만들게 됩니다. 통신사업자는 원래 간선시설이라고 하면 단지 경계선까지 설치해줘야 되지만 저 케이블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주택단지 안에 일부 통신설비까지 통신사업자가 설치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시설은 단지 경계선부터 단지 외부 기관설까지를 간선시설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주택단지 안에 기관설 포함한다.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입도로의 경우는 단지 경계선부터 단지 외부 도로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할 수 있지만 가스, 통신, 지역난방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간선시설에 포함시킨다라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조금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단순 암기식으로 요즘 잘 물어보고 있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꼭 한번 확인하시고 이 세 가지 뺀 나머지는 주택단지 경계선부터 단지 외부 기관시설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한번 리모델링 찾으셨죠?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하기 위한 다음 행위로서 1. 대수선 2. 증축 행위가 있습니다.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15년 경과된 15년 경과 줄만 쳐놓습니다. 15년 경과
줄만 쳐놓습니다.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 30% 범위 내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고 가로 속에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 85미만 추천했습니다. 40% 줄만 쳐놓습니다. 이내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다시 봐주실 것으로 주택법은 적용 범위에서 꼭 두 문제 이상이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시는 게 우리 주변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택단지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택단지는 최근 3기 신도시로서 남양주 같은 경우는 8만 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건설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8만 세대 아파트 건설하게 되었을 때 그 8만 세대를 한 개 업체에서 다 만든다? 여러 사업체가 택지 분양받아 만든다. 여러 사업체가. 그래서 3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남양주 왕숙지구나 또는 고양시 창릉지구 등이 있다면 걔가 뭐다? 공공택지입니다. 여기 공공택지와 관련되어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택지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는 땅을 취득해야 되는데 수용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면 공공택지이고 수용의 매매, 환지 방식으로 취득하게 된다면 그때는 공공택지 외 택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 한번 공부하셨을 때 환지 방식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는 공공택지 외 택지, 민간 택지이고 오직 수용 방식으로 취득하는 때만 공공택지입니다.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으로서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산업단지는 일자리 창출과 관계된 사항으로 특별히 그 용지를 취득하게 되면 매매 방법으로 취득한다, 수용한다. 수용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건 경제자유구역이건 관계없이 수용 방식이란 말이 나온다고 하면 그 땅은 모두 공공택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공택지를 여러 사업체가 분양받아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되면 걔를 주택단지라 하고 이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작년에 얘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로또 구입하시게 되면 20과 8 반자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가 설치되거나 폭 8m 이상의 예정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이제 출제위원급이신데요. 그리고 이 주택단지와 관련되어서는 미분양 사태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구별 분할 사업 가능합니다. 여기 공구별 분할 사업과 관련된 요건은 각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공구별 분할 사업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는 주택의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확보될 수 있고 공구와 공구 사이에는 폭 6m 이상의 경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에 걸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구별로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따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구별 분할 사업이라 함은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 전체에 걸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 착공 시기와 공사 완료 시기가 다른 것이죠. 공사 시기가 달라지는 것이 공구별 분할 사업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단지에는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는데 이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 범위에는 총 6가지로서 시장님이 살고 있는 공간과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 주택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준주택이 있었습니다. 오로닭이란 말로 대신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얘도 2년 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거리는 또 아니거든요. 다만 준주택과 관련된 사항으로 오노닥에 해당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건축허가 대상이다. 건축허가 만드는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니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을 분류함에 있어서 자금 차이에 따라 주택을 분류하게 되면 국민택과 민영택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민영주택이란 국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민택도 최근 시험에 나왔거든요. 현재 국민택과 관련되어서는 국가 등의 공적 주체가 건설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재정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택 규모는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이고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소도권이나 도시역에 건설되는 국민택 규모라고 하면 무조건 85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여기 세대 구분형택과 관련되어서는 구분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 세대 구분형택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것과 개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건설 기준은 네 가지인데 그 짝짓는 걸 잘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건설과 관련된 수치는 3분의 1이란 말이 두 번 나와줘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개조와 관련되어서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란 말 기억해 놓으시고 전체 세대 10분의 1, 동의 3분의 1. 그래서 각각 빈칸에 짝지어져 있는 것 잘 찾아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혜택과 관련되어서는 늘상 원룸형 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다루게 됩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원룸주택을 500세대 건설할 수 있다. 도시형 혜택에 해당되는 원룸주택이라고 하면 최대 건설할 수 있는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지나치게 많은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가중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까지만 도시형 혜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형 혜택과 일반 주택은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없고 하나의 건축물에 원룸주택과 85제곱미터 초과는 딱 한 세대는 동일한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는데 주인 세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원룸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기 때문에 세대수 제한 없는, 면적 제한 없는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회사 많은 곳이거든요. 저녁 시간대는 다 퇴근하다 보니 주차장 텅텅 비어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도시형 혜택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해놓습니다. 그리고 장수면 주택과 근강친환 주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 있는데 얘는 천천히 해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단지에는 주택 외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을 각각 두게 되는데 얘가 시험에 나오면 거저 먹깁니다. 네 개는 부대시설이고 하나가 복리시설일 겁니다. 그리고 간선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단지 외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통상 단지 경계선부터 외부 기관시설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하지만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나는 아파트 단지에 생활하시고 계시다고 하면 종합주중시설이 단지에 경계선이 있는지 단지 안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가스, 통신, 지역, 난방과 관련되어서는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만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시간 지나게 되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비법 적용하기 전에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은 공동택의 노화를 억제하기 위한 대수선 그리고 일부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개축형 리모델링은 없습니다. 개축은 건축법에서만 인정할 뿐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만약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걸 알고 있으시다면 저 리모델링 비용은 아파트 소유자가 비용 부담하겠습니까? 사업 주체가 부담하겠습니까? 소유자가 이거 고치게 되면 고치게 된다고 하면 소유자 비용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우린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공동택을 사업체가 건설하게 되면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용 금살부터 최대 10년까지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해당되게 되고 그때 수선행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특히 대수선형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10년 경과되어야 된다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공동택의 주요 구조부를 최대한 살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공동택을 증축하게 되면 건물 하중 무게는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늘어난 무게를 주요 구조부인 기둥 등이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하고자 한다면 법정 기한 몇 년 지나야 됩니까? 토지임대 분양주택의 경우는 40년이지만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40년이지만 현행법상 재건축과 관련된 기한은 30년입니다. 그래서 MB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40년 늘렸다가 MB 때도 40년 유지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30년으로 조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0년의 절반인 얼마? 15년 경과된 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증축하고자 한다면 해당 공동택의 구조가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함에 있어서 안전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 A, B, C 등급 나오게 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할 수 있는데 D등급과 E등급 나오면 재건축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전단과 관련된 D등급, E등급 나오면 뭐한다? 재건축.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동 6단지가 안전진단 통과했다는데 그 안전단 통과하고 정비구역 지정되는데 제가 알기에 5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하는데 3년, 4년 걸립니다. 조합 설립되고 시공사 선정하는데 2년 걸릴 거고요. 그리고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 받고 공사 착수하는데 또 한 3년, 2년 걸리고 내가 그래서 만약 50대 분이 계시다고 하면 50대 아파트 소유자가 계시다고 하면 그분이 분양 받으시겠습니까? 자제분이 입주하시겠습니까? 자제분이. 그리고 오늘부터입니까? 내일부터입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는 거 내일부터인가요? 서울 강남 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이 있었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 것은 참 처음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삼성동에 옛날 한전부지에 뭔가 대규모 개발사업 하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을 이유로 강남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는데 그것 위헌 소지 참 많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지정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조건에서는 한번 최초로 시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그래서 아마 위헌 소지가 꽤 많습니다. 엉뚱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갑자기 왜 거기까지 갔는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면 사용무사부터 몇 년? 15년 경과돼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안전단 통과해야 된다. 그 정도만 파악해놓습니다. 아 이제 기억났습니다. 목동 6단지 하다가 엉뚱한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괜한 얘기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과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분류되게 되고 특별히 고치는 것은 법적 문제 없거든요. 고치는 것에 있어서는 재산 가치가 달라질 일 없을 겁니다. 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재산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주거 전용 면적의 30%까지 증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얼마까지? 40%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있어서는 주종 관계가 적용된다라는 것 알고 있으시고 이 공용 부분은 종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증축 한도를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증축 한도가 제한되는 것은 뭐만?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증축 한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원칙 30, 예외 40. 그래서 세대 주거용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40%까지 증축형 임대사업 할 수 있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증축형 임대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과밀화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밀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층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층수가 달라지게 되면 공동택의 하중 늘어납니다. 그 늘어난 하중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과밀화 현상과 관계된 사안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구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밝혀놓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 3번 찾았습니까? 위 2호에 따라 각 세대 증축 가능한 면적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세대수 증가는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는 리모델링이랍니다. 기존 세대수의 얼마? 15%까지만 늘릴 수 있다는 것 밝혀놓습니다. 만약 재건축하게 되면 30% 늘릴 수 있거든요. 재건축하겠습니까? 15% 늘어나는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 하겠습니까? 재건축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갑은 최대 3계층 수직 증축할 수 있으며 15층 이상의 경우는 3계층을, 14층 이하의 경우는 2계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은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에 구조도 보유하고 있을 것, 구조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얘만 이해해놓습니다. 현재 세대증가형 리모델링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과밀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밀화 현상을 해소할 목적으로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세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만 주십시오. 이러한 세대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이 특별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게 되면 재건축 안 한 사람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이 일상화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법상 5년마다 타당성도하는 행정계획은 몇 개? 5개. 도시공기본계획과 도시공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도 했습니다. 정비법상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러한 5가지가 5년마다 타당성도 하도록 되어 있고 정비법의 2개 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을 10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얘를 수립하는 목적은 세대 증가의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들어주십니다. 세대 증가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주택단지 규모가 50세대 이상 되게 되면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코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세대증가형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법, 정비법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나오고 건축법에서는 건축위원회, 주택법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나오는데 갑자기 주택법에 도시계획위원회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기반경, 기반설과 관련된 문제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등장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세대가 200세대인데 얘를 230세대로 세대수 늘리게 되면 만약 재건축하면 몇 세대 되어버립니까?
300세대였는데 세대 중간 이후에 사업하게 되면 기존 세대수의 15%, 230세대가 되게 되면 해당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는 전기 수도가 200세대 기준으로 종전과 동일한 상태라고 하면 30세대 늘어나게 되었을 때 전기 수도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충분한 기반설이 공급되는지 확인하고자 세대수 증가 유무 사업을 통해 몇 세대, 50세대 이상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다시 한번 봐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세대수는 50세대부터 만들어집니다. 50 미만일 때는 관리사무소 아예 없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전기 수도 등이 부족해서 생활하기 힘들다고 했을 때 직접 데모하러 가야 되지만 데모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관리소 직원 출근하지 말고 시청 앞에 구청 앞에 1인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아파트 단지의 규모는 관리사무소 만들어질 수 있는 50세대부터 그래서 50세대 이상으로 리모델링 하게 되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기반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따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기억하실 것이 권리변동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종전에 200세대 아파트가 동일한 평형이고 각각 대지의 지분이 각각 10평이었는데 이게 230세대로 바뀌었다고 하면 대지의 지분은 종전 같다 달라진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권리변동계획을 마련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 리모델링 기본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권리변동계획 이러한 네 가지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계된 제도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층수가 달라지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은 새로 재건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15년, 20년에 만들어놨던 기둥, 내력벽으로 늘어나는 무게를 감당해야 됩니다. 안전상의 문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최대 증축할 수 있는 층수는 3계층까지만 특별히 15층 이상 아파트라고 하면 3계층을 14층 이하라고 하면 2계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15층 이상의 아파트와 14층 이하의 아파트의 건축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15층이 월등하게 더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15층 이상 아파트라고 하면 3계층 수직 증축할 수 있는데 14층 이하인 때는 최대 2계층만 수직 증축할 수 있다는 건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최대 2계층 또는 최대 3계층 증축할 수 있는데 나는 마음 약해서 1계층만 증축할 수도 있죠. 그건 재량이고 그래서 15층일 때는 최대 3계층 14층이 할 때는 2계층이라는 것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이렇게 건물의 하중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내력벽이나 기둥에 대한 보강공사 필요하거든요. 그 보강공사하고 잔다면 해당 공동택의 구조 설계도 그것을 구조도라 표현합니다. 저 구조도 알아야만 보강공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딱 하나만 더 기억해 놓습니다. 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허가 받은 이후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세대수 증가형이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건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허가 전에 실시하고 통관 때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받은 이후 두 번째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허가 후 안전진단 또 하는 것은 어디에만? 수직 증축형의 경우에만. 그래서 수직 증축형과 관련되어서는 최대 3계층이란 말 하나 확인하시고 이때 구조도는 리모델링 당시의 구조도이겠습니까? 해당 공택 신축 당시 20년 전 것이겠습니까? 20년 전. 그리고 허가 받은 이후 2차 안전진단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절차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파트에서 다시 한번 살펴나가실 겁니다. 여기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계속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양가로 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찾으셨죠?
얘는 수직 증축형과 관계된 것입니까? 세대 수증가형과 관계된 것입니까? 세대 수증가형과. 그래서 양가리모 보게 되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형 추천업입니다.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행정 계획을 말하는데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계된 제도입니다. 그것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150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택건설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용 범위에서 함께 보셨던 게 공공택지에 관한 사항과 주택단지. 특히 작년에 분리에 관한 요건으로서 28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공공택지에 관한 개념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설마 공구별 분할 사업 시험에 나오게 되면 쉽게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주택단지는 주택과 부대폭리설을 각각 건설할 수 있을 텐데 저 주택과 관련된 개념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세대수 증가, 죄송합니다. 세대 구분용 공택, 세대 구분용 공택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시형 생활택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10년 사이에 다섯 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워낙 많이 나오는 것이 도시형 생활택이었기 때문에 세대 구분용 공택에 관한 사항도 지금은 올해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간선시설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이라는 말 정도 확인하실 수 있고 리모델링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 놓으시게 되면 이 파트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반오시는 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건설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건설 사업도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우리는 사업 주체라 하고 이 사업체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가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설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 실시계획 인가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이거 받아야만 말 수 있다. 공사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저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조치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게 되며 이러한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금사 받아 완공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착공에 관한 사항과 사업체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 사업체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개정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체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내용을 올해 보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착공 파트도 작년에 나왔던 거 빼고 안 나왔던 거 하나 있거든요. 그것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봐주실 것으로 사업 주체 찾으셨죠? 여기 사업체는 건축법상 건축주와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살 집을 만드는 자는 건축주이고요. 팔 집을 만드는 자는 사업주체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 사업체 중에 1. 등록사업자 찾으셨죠. 연간 줄만 쳐놓습니다. 단독택 20호, 공동택 20세대, 도시형 생활택의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택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30세대 이상. 그래서 연간 단독주택이나 공택을 20호 2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연간 도시형 생활택을 30세대 이상 건설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연간이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말하는 것이죠. 1년간 20호 2세대 도시형 생활택의 경우는 30세대 이상 건설하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 요건과 관련되어 자본금 법인은 3억,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일 것. 대한민국 그 많은 법률 중에 법인과 자인인을 차별하는 것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법인은 3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인데 등록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시공기준이라는 말 찾으셨죠? 잠깐 내용 보십니다.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고 하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요건 갖춰야 된다. 자본금 5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10억.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건축분야, 토목분야 기술자 3명 이상일 것. 그리고 3번 재건연관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100세대 이상일 것. 예, 이러면 잠깐 얘만 살펴놓습니다. 여기 사업체와 관련되어서는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적사업체로서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사업체에 대해서는 크게 자격제한하지 않는 반면 민간의 경우에는 사기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여기 공공을 제외한 자를 민간이라 했을 때 저 민간 중에 사업체가 될 수 있는 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 사업자이거나 주택조합인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조합과 관련된 내용이 7월 24일 날 대폭 개정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조합과 관련되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그러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최근 새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되어서 주택건설 사업을 주도해 나가게 되면 천세대 만들면 집이 바뀌십니다. 그리고 가끔 원장님 찾아오셔가지고 밥 한 개 사주시면서 이번에 얼마 벌었다고 자랑하시면 됩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 주택조합과 관련된 설립 관여하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도움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 20년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시장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 공급회에서 많은 주택을 제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성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 오점도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개선 대책으로 7월 24일 날 법이 대폭 개정되게 됩니다. 개정된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봐주시는데 여기 등록사업자 어떤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는지 개를 확인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 봐주실 것은 이 등록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이 목적이다. 연간 20호 2세대 주택건설 사업이 목적이다. 연간 20호 2세대. 이것 만들고자 한다면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연간 20호 2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이 목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특별히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연간 30세대 이상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연간 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등록 대상이 되게 되는데 이 대지 사업은 토지 형질 변경과 일맥 다 있거든요. 다만 단순히 형질 변경이 아니라 이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 만들어야 되고 전기, 수도, 통신 설비를 같이 함께 조성하는 것이 대지 조성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을 밀어버리는 것만 대지 조성 사업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지하에 매설하게 되는 다양한 매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대지 조성 사업이고 그러한 사업을 1년에 만 제곱미터 이상 하고자 한다면 미리 등록해야 됩니다. 대상에 관한 이야기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실 것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하기 위해 등록한다? 아닙니다. 연간 20호 2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연간 3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하기 위해 등록한다. 대상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 관청은 시군 구청장이다? 국장이다? 국토교통부 장입니다. 그래서 가끔 지역 건설업체가 크게 성장하다 보면 전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택건설 사업은 전국을 무대로 하기 때문에 관할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들이 등록하고자 한다면 법인인 때는 자본금 3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인 때 등록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건축,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확보하며 사무실이 갖춰진 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건 갖췄다면 이분은 시행하는 자입니까? 시공하는 자입니까? 시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하는 자가 직접 공사까지 담당하게 되면 얘를 시공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50페이지에 시공 기준이라는 거 찾으셨죠? 주택건설 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 원래 등록사업자는 시행만 하는 자인데 그 업무 영역을 시공까지 확장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앞서 등록 요건과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런 요건으로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시공이 업무 영역이 늘어나게 되면 몇 글자 늘어난 것입니까? 두 글자. 그래서 여기 법인의 경우는 3 더하기 하면 5. 그리고 전문기술자 1에 시공이라는 두 글자 더하면 건축 분야, 토목 분야, 기술자 3명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등록사업자는 연간 20호 2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최소 몇 호씩? 20호씩. 그러면 여기 시공까지 하고자 한다고 하면 주택건설 실적이 어느 정도 쌓여야만 시공할 수 있거든요. 최근 5년 사이에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 있는 때 시공할 수 있는데 1년에 20이면 20 곱하기 1은 100. 그래서 여기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주택건설 실적에 대해서는 5년 나오면 100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3년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그때는 300호를 보게 될 겁니다.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주택건설 실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5년 나오면 100, 3년 나오면 100이나 200이나 400이나 500 안 하고 왜 300 했겠습니까? 3년이니까. 마음에 들어하는 표정은 아니시지만 여기 5년 100은 1년에 20호씩 실적 쌓였기 때문에 5년에 걸쳐 100이고요. 3년 이야기 나오면 뭐 나온다? 300. 그래서 이 3년 300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주택 상한사채 발행 요건과 관련되어 한번 보실 겁니다. 사채 발행과 관련된 등록사업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적이 300 이상일 때 주택상한사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실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5년 나오면 100, 3년 나오면 300. 헷갈리지 말라고 3 나오면 300입니다. 잘하시는데요? 예, 그것만 지금 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체와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하시고 옆에 페이지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 얘를 오래 잘해주셔야 됩니다.